있습니다. 개딱지 고희영 씨가 잘 맞춰주셨습니다. 1450점으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은진 씨가 1250, 정혜숙 씨 1050, 김경우 씨 650입니다. 고희영 씨 선택권 계속해서 드립니다. 1번 선택하겠습니다. 개로 끝나는 이음절입니다. 이거 발, 이거 손가락. 정혜숙 씨가 드디어 누르셨군요. 집게, 집게, 집게발, 집게 손가락. 정답입니다. 정혜숙 씨가 또 시동을 걸었습니다. 3단계 시동을 건 정혜숙 씨 선택권 드립니다. 9번 하겠습니다. 9번은요, 가로로 삼음절입니다. 속담, 이것에 단자 걸기는 뚜렷한 계획이나 목표 없이 일을 벌이는 어리석음을 비꼬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것은 빈 그림자뿐인 집이라는 뜻으로. 다시 정혜숙 씨. 허영청. 허영청. 정답입니다. 정혜숙 씨가 두 문제 연속 맞혔습니다. 이렇게 돼서 안은진 씨와 1250점 동점이 됐습니다. 안은진 씨. 네. 아까 오답 말한 후에 살짝 주춤하신 것 같아요. 주춤한 건 아닌데. 네. 아, 두 단어 듣고 누르니까는 네. 두 번 다 계속 늦네요. 자, 다시 집중을 모두 해주시고요. 정혜숙 씨. 8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바로 문제를 선택하시네요. 8번 문제는요, 허로 시작하는 세로로 사음절입니다. 염상섭의 소설 취우에 보면 사선을 돌파해서 예까지 이것. 안은진 씨. 허허벌판. 허허벌판. 정말 허허벌판 같은 이 문제 속에서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의 드린 게 없는 상황에서 듣고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허벌판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점 감점 1200점이 됐습니다. 다시 문제를 드립니다. 염상섭의 소설 취우에 보면 사선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이것 왔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혜숙 씨 허겁지겁. 허겁지겁. 허겁지겁 누르셨는데 아닙니다. 자, 정혜숙 씨도 1200점이 됐고요. 안은진 씨. 허위단심. 허위단심. 2번까지 틀리면 이 문제 하나에서 100점까지 감점되는 상황인데요. 허위단심. 정답입니다. 자, 정말 안도의 한숨이네요. 자, 안은진 씨가 1300점으로 올라섰고요. 정혜숙 씨가 한 문제 또 같이 틀리셔서 1200점으로 조금 내려앉았지만 정혜숙 씨 별거 아니지요? 네. 반도 안 풀었거든요. 네. 저렇게 상냥하게 웃는 표정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빛의 속도로 예. 버즈를 누르고 계신데요. 문제 선택권은 안은진 씨에게 있습니다. 선택권 드리죠. 7번 선택하겠습니다. 위로 끝나는 삼음절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낱말입니다. 치밀하고 융통성이 있는 역시 안은진 씨. 뭘까요? 간사위. 위만 봤고요. 치밀하고 융통성 있는. 그렇게만 듣고 간사위. 정답입니다. 현재 1400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고희영 씨가 1450점이거든요. 50점 차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택권 안은진 씨 다시 드립니다. 6번 선택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공통쓰기 문제입니다. 웬만히는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낮게를 이르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뜻으로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게를 뜻하는 부사를 써주세요. 네 문답 확인합니다. 웬만큼, 웬간히, 엔간히 라는 답들이 나왔습니다. 웬만큼. 안은진 씨. 네. 문제 다 쓰고 나서 아차 하시던데요. 아우, 진짜 엔간히 적었다가. 네. 바꾸셨어요? 웬만큼, 네, 바꿨습니다. 웬만큼. 아, 근데 간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 뭐에 쓰인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일단 웬만큼은 확실히 아닌데. 네. 웬간히와 엔간히라고 답이 나뉘었는데 안은진 씨, 예. 이 둘 중에